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하고 핫한 대중들을 위한 심리학 입문서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전공생이 아닌 이상 이 두 권의 책만 읽어도 아, 심리학을 전공하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감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권을 통해서 아, 심리학이 과학이구나.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많은 영역에서 심리학이 응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심리학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심리 하면 단순히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맞추거나 어떤 비과학적인 어떤 심리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한 적도 있죠. 근데 다행히 요즘에 들어서는 심리학에 대해서 이런 이해와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뭐 범죄 심리, 프로파일러 이런 것, 그리고 뭐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이상심리, 임상심리 혹은 뭐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심리 이런 등등 대중들에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게 심리학의 이런 여러 영역들을 소개를 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발간된 오늘 이 첫 번째 책은 바로 더 알고 싶은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한국의 그 심리학계를 주도하는 한국심리학회가 처음으로 대중들을 위해 기획하고 주관하여 발간한 책입니다. 다른 그런 심리학 입문서들과 비교해서 좀 특징적인 차이점은 먼저 저자가 무려 16분이십니다. 모두 현재 국내의 심리학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저명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시죠. 그리고 기존의 심리학 개론 그 책에 소개되지 않은 최신 심리학 연구나 아니면 이론의 경향까지 담아냈다고 하니까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자. 이 책에는 일반 심리, 그러니까 기초 심리학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일반 심리학뿐 아니라 응용 심리 분야까지 두루두루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심리학은 이론적인 기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발달 심리학이나 성격 심리학, 인지 심리학, 성격 심리학, 뭐 사회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말했나? 성격심리학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어떤 기초심리학, 일반심리학이 있고 또 응용심리학이 있어요. 응용심리학은 어떤 이런 이론적인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와 어떤 생활에 응용하는 분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 상담심리, 뭐 범죄심리, 광고심리, 건강심리, 소비자심리학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 책은 이 많은 종류의 심리학 분야 중에서 이 책에 참여한 그 교수님들의 각 주 전공 분야에 대해 집필한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처음 시작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 전문가이시자 보건복지부 공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이신 조영은 박사님의 책이시고 소울메이트 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그 당시에 이 책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겁도 없이 아주 두꺼운 그런 심리학 개론 책을 덥석 사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먼저 읽었었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어렵고 이렇게 딱딱한 책으로 읽고 나니까 어떤 그 기대감보다는 겁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고 좀 광범위해 보이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는 주요 심리학 용어 사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각 분야의 그 심리학에서 꼭 알아야 되거나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들을 정말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겁먹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그 심리학 공부에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그런 노력과 배려가 느껴져요. 이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그 심리학의 정말 많은 그 다양한 분야 전부 다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도 학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그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 과목은 꼭 들어야 한다라는 그 핵심 그 영역의 심리학 분야만 모아놨어요. 뭐 학습 심리, 인지 심리, 사회 심리, 발달 심리, 뭐 성격 심리, 이상 심리, 상담 심리 이렇게요. 그래서 이 책만 단독으로 읽으셔도 충분히 심리학 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고 또 함께 소개해드리는 이더 알고 싶은 심리학 책과 함께 보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실 거예요. 더 알고 싶은 이 심리학 책의 한 파트를 먼저 읽으시고 난 후에 예를 들면 뭐 사회심리 파트를 읽으셨으면 이 처음 시작하는 심리학 책으로 가셔서 사회심리 부분을 읽으시면 더 보충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이 책을 먼저 읽고 이더 알고 싶은 심리학 책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더 알고 싶은 심리학 책에서는 해당 분야 심리학의 이론들 중에서 그뭐 사회심리 같은 경우는 사회심리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 한두 개,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이 처음 시작하는 심리학 책에서는 여기 더 알고 싶은 심리학 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에 대한 심리학도 있고요. 좀더 많은 종류의 개념들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심리학 책을 위주로 해서 처음 만나는 심리학 책과 번갈아 가면서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으로는 더 알고 싶은 심리학 책은 더 알고 싶은,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심리학은 처음 시작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를게요. 먼저 이더 알고 싶은 책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각 심리학이에요. 지각 심리학은 외부 환경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연구한 심리학입니다. 그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의 눈, 코, 뭐 귀, 입, 혀, 피부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눈을 예를 들면은 분명히 우리의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만일 뭔가에 매우 집중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면 눈앞에 고릴라가 지나가도 그 고릴라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싶으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실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의 눈이 선택적으로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시킬 경우에 무주의 맹시라고 부르는 주의가 주어지지 않는 대상은 지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눈앞에 고릴라가 지나가도 그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정보로 인해서 삼각형이 지각되는 없는 것도 채워넣는 눈이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보는 행위가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만을 보는 게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착시 현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비가 더커 보이시죠? 그리고 연한 그 회색 바탕 속에 있는 진회색의 그 작은 직사각형 네모가 더 진해 보이시죠? 사실 A와 B는 동일한 길이와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 작은 직사각형 네모 또한 동일한 색입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눈을 통해서 대상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만 보는 게 아닌 그 형태 주변의 대상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된그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의 그 단순한 물리적인 속성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심리적인 속성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그 보는 행위는
간단한 과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물리적인 세상을 우리 마음 안으로 가져오게 하는 첫 번째의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지각, 지각을 연구하는 지각 심리학의 아주 아주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시지각과 관련해서 응용 심리 분야인 광고 심리학 뭐를 이런 걸 다루는 그 내용의 챕터가 이 더 알고 싶은 책의 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읽으시고 바로 5장과 연결지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인지심리학 파트예요. 2장, 3장 이렇게 인지심리학 파트인데 인지심리학은 지각심리학에서 다루었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를 변형하고 단순화하고 또 정교화하고 또 저장하고 인출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이런 모든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치 컴퓨터 기능처럼 인간의 어떤 정보 처리 그 체계인 뇌도 외부 환경을 굉장히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컴퓨터처럼 중앙 처리 장치와 주 기억 장치 같은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하고요. 또 뇌가 그 일들을 처리해내죠. 주로 뭐 기억이라든지 사고, 문제 해결 뭐 이런 능력들을 이런 능력 같은 것을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인지체계를 밝혀내는 영역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지심리학의 어떤 여러 파트들 중에서 기억에 대한 부분과 메타인지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억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기억의 어떤 기본적인 작동 원리 그 외에도 기억 상실과 뭐 기억의 왜곡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메타인지 개념에서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동 원리 그리고 우리가 메타인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줍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생각을 보는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이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라보는 내 안의 또 다른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음 시작하는 책의 두 번째 챕터인 기억과 인지 그리고 인간의 기억은 왜 불완전한가 부분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더 알고 싶은 책에서 소개하지 않는 내용들도 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보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뇌신경심리학입니다. 이 챕터 제목이 뇌과학으로 본 착한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을 정말 잘 공감해서 이타적인 걸까? 아니면 그 인정 욕구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떤 사회적인 행동 중 하나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감은 사실 타인의 마음을 100% 이해한 게 아닌 우리 자신의 어떤 과거나 현재의 경험을 재료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는 뇌 관련 실험을 여러 개 소개를 하고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또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인식과 또 자신의 감정을 세분화 그리고 종교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지만 타인을 잘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범위 또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서 공감의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이타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뇌과학적인 어떤 통찰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장입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로 동일한 더 알고 싶은 책 16장,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굿라이프라는 책으로 잘 알려지신 서울대 그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께서 심리학에서 배우는 좋은 삶의 자세라는 그 챕터를 통해서 또 자기 중심성과 이타성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와 함께 연결 지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은 발달 심리학 영역인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정말 일부예요. 일부이긴 하지만 또 이 장을 통해서 발달 심리학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연구하는지는 또 약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챕터에서는 발달 심리학 중 인지 발달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영아기와 아동기를 거쳐서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의 근간이 되는 선택적 신뢰의 발달이 어떤 양상을 거치면서 발달을 하고 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돌 이전의 아이들이나 뭐 두세 살 미만 아이들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선택적 신뢰 같은 그런 인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젖먹이 아이가 뭘 알겠어 이렇게 라고 하겠지만 이번 장을 통해서 얼마나 영아들이 영유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한지 그렇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또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책을 통해서는 발달 심리학 영역, 그 더 알고 싶은 책에서 다룬 주제 외에도 정말 중요한 인지적인 발달, 특히 그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도덕적 발달, 그리고 사회 심리적 발달, 그리고 또 신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애착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장 7장, 7장, 8장은 정말 재밌는 사회심리학 영역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주제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죠. 첫 번째 주제에서는 사회심리학의 정말 많은 이론들 중에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쉽다. 아니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이후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편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사회심리학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이고요. 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그런 심리학 실험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에 도전을 던지는 몇 가지 심리학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당신이 오늘 점심때 중국집에서 먹은 짜장면이 순수하게 당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먹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장도 사회심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치는 날 아침에 친구들과 막 너 공부 많이 했냐? 라고 물으면서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어떡하냐? 나는 어제 드라마 다 볼 거 다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실은 공부를 했으면서 안 하는 척 하는 그런 심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이번 시험을 망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깔끔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찾는 현상도 있어요. 스스로 장애인 되기라는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이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런 다양한 사회 심리학적 현상들을 실험 연구들의 어떤 소개와 함께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그 다음 10장은 이상 심리학이에요. 이상 심리학은 정신장애나 이상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예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어떤 정신질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뭐 역학연구 그리고 발병 원인 규명 그리고 뭐 치료
예방 이 모두를 다 다루고 있죠. 이번 이 챕터에서는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내용들 중에 정신병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원이 유전이냐, 환경이나 환경이냐 이런 단순한 관점이 아닌 행동유전학이나 뇌신경심리학, 뭐 사회문화 맥락적 관점 이런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그런 기존의 이론뿐 아니라 최근의 이론 경향까지 소개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지 않는 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또 이 처음 만나는 심리학 책을 통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장, 그 다음 장은 상담 심리학입니다. 정말 많죠. 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이제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뭐 프로이트나 아들러, 로저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정 상담 이론가들의 어떤 치유법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상담 이론들의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인 뭐 무의식, 자아, 뭐 방어기제 이런 단어라든지 우리의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 그리고 내 생각의 오류, 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뭐 here and now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를 좀 치료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 상담 심리학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에 대해서는 이 처음 만나는 책의 어떤 성격 파트와 상담 심리 파트를 보시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12장은요. 상담 심리학 영역 중에 진로 상담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로는 청소년들 것 그 만의 것이 아니에요. 네,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직업만 쭉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애 이 각 발달 과정 중에서 한두 번 혹은 뭐 여러 번 이런 직업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로 심리학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맛볼 수 있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13장은 범죄 심리학이에요. 저도 이 분야는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심리학의 세부 전공 분야로 또 떠오르고 있죠. 이 챕터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살인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이 살인했다고 이렇게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그 심리를 설명을 하고요. 또 이어서 사이코패스와 또 성범죄자에 대한 그런 심리학적인 분석을 했어요. 요즘 그 강력 범죄자들의 어떤 단골 메뉴 있잖아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말은 이 말의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범죄 심리뿐 아니라 이상심리, 임상심리, 그 임상심리가 심리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법정 심리 등 이런 여러 분야가 함께 통합적으로 개입돼야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은 가는 분야지만 겁도 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은 광고 및 소비자 심리학 분야예요. 크게는 산업 심리학이라든지 행동 경제학, 뭐 행동심리학, 경제심리학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가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소비자의 광고 그 정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어떤 단계별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각심리, 사회심리, 뭐 상담심리, 학습심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 이론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의사결정과 판단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선택과 구매를 할 때 하기 위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어이없는 판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또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과정들에 의해서 얼마나 일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챕터입니다. 읽고 나면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정말 흥미진진했던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중을 위한 심리학 개론서 두 권을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더 알고 싶은 심리학 책의 대부분은 그 해당 분야의 심리학적 그 지식들 중 아주 몇 가지를 미시적 관점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저술한 책이고요. 이 책이요. 굉장히 그 한두 가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한 책이고 이 처음 만나는 심리학 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각 심리학 분야의 지식들 여러 개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묶어서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